뭔 내가 과해? 난 진짜 노멀하게 하는 사람이야. 아니, 솔직히 말해서 직장 안 가죠. 메이플 방송하고 메이플하고 방송하는데 뭐할게뭐 있어? 아, 뭔 이상한 소리야. 도대체 내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지? 나 제일 잘안 해. 아, 물론 예전에는 본캐 270 찍을 때 육잭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. 근데 이게 처음이야. 뭐 재회가 요새 안 해요. 아침 일찍 잤기 때문에 눈 뜨니까 부시더라고. 다 같이 막 세지자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된 것 같은데. 맨날 나한테 그래. 길만이면 언제 세져요? 저요? 저 그냥 뒤에서 서포트 할게요. 말하는 거 좋아하긴 하지. 근데 방송에서 침묵하는 물론 안 좋아하지. 왜냐, 내 말할 사람이 사라지셔서. 방송을 하는 것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수다 떨기 위해서 하는 거라. 저는 말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. 전 진짜 어디 가서든 입이 주절주절 해가지고 입만 동동 떠다닌대. 내가 옛날에 어땠나느리, 저땠나느리, 뭐 어떻게 살았냐느니,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? 그러면 시청자, 아, 그렇구나. 아, 그렇죠. 말하면서. 원래 내 방송은 뭔가 거의 라디오급 방송으로 제가 하고 있어서. 맞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이라 재밌으실 거예요. 다시 보기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어요. 재밌으시면 꼭 유튜브 구독해주세요. 사람들이 뭐라냐? 제발 말좀 그만해! 말하면서. 한 번쯤 조용히 있는 타람스를 궁금하시다면, 네. 엘보! 나 문제가 생겼어. 내가 두배 쿠폰을 10분짜리 다 왔어. 나 지금 알았어. 맥박스. 솔직히 요새 메이플을 제가 잘 못해서. 뭔 소리, 뭘 애정이시고! 내가 야간일 때면 얼마나 빡신 죽겠는데! 어? 목표는 솔직히 6년 만인데, 지금 하이퍼버닝 키우고 있어요. 250작을 하고 있긴 한데, 정확한 목표는 하드보스 5 캐릭터 만들기예요. 하드보스 5 캐릭터. 하드수 썰풀 정도? 지금 근데 하드수 썰풀 본캐만 되는데, 그 제가 하드수 총 5 캐릭 목표긴 한데요. 제 본캐는 스펙이 가능한데, 네, 손꾸러기 안 되고요. 비숍은 좀만 스펙업을 해야 돼요. 네, 비숍이 3.0이고요. 페파가 3.6이에요. 무과금이어서 좀 많이 더딥니다. 무과금이 직장러예요. 시청자한테 하지 말라는 거다 합니다. 시청자가 코디하지 말라는 거 꿋꿋이 합니다. 내가 전 재산이 그때 당시 5억 있었다? 근데 그 다음 캐릭터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거 다 코디에 박아버렸어. 시청자들한테 엄청 혼났어. 팔라딘 처음 시작했어요? 팔라딘 어때요? 팔라딘 괜찮지 않아요? 저 팔라딘 240 있는데? 유니온이 먼저인가요? 아,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링크랑 유니온 자기 좀 먼저인 것 같아요. 240 정도 가셔가지고 좀 잠시 멈춰놓고 유니온 잠시 키우신 다음에 하시면 나아요. 왜냐 이 유니온 자체가 뭐라 그러죠? 마약 버프급이거든요? 이렇게 하고 그냥 메아릴 하고 그냥 그 유니온 정도? 좋아하셨나 보네. 다들 대체 놀아? 막 이런 거 여러 개 많이 하나 봐. 나처럼 원툴 없나 봐. 난 원툴인데. 난 메이플 원툴이야. 방송도 메이플 원툴이야. 롤토체스 했었는데, 아, 지금 롤토체스 안 하지. 아니, 게임을 할 시간이 없어. 롤체 재밌긴 했어. 롤토 솔직히 재밌긴 했어. 아무것도 모르지만, 예, 생각보다 할 만하더라고요. 그냥 누르라는 것만 누르니까. 그리고 내가 안 하고, 난 진짜 그런 게임을 원해. 이거는 진짜 맨날 손을 움직여야 되잖아. 롤토체스 클릭질만 하면 되잖아. 근데 메이플은 맨날 손이 바쁘다고. 롤체 상대 진짜 보면서 머리 써야 돼요? 난 그런 거안 했잖아. 나 그런 거안 해서 뭐냐, 아, 쉽구나 생각했는데, 맨날 져. 어느 정도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이제 다른 게임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. 나는, 솔직히 말해서,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만, 저 그거 하고 싶어요. 다크소울. 엘든링 막 그런 거. 한번 해보고 싶어. 왜 얘야? 그럴 수 있지. 근데 내가 예전에, 내가 심각한 길 치여가지고, 공포 게임을 하는데, 내가 길을 못 찾으니까 한 군데만 뺑뺑 도니까 이거 공포 게임 맞냐고. 가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제가 40분을 헤맨 거야. 저는 진짜 게임 너무 못해가지고 나 웬만하면 시청자이 막 게임 개 못하는 애인데 진짜 게임 개 못하는 소리 많이 들었어. 임플란트 게임 뭐야? 시청자 임플란트 게임 뭐예요? 어? 아 참. 나 근데 마크 한번안 해봐서 나중에 한번 마크 가져볼까? 비숍도 270을 찍어야 돼서 할게 많다. 비숍은 이제 심벌업 작업이라.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내가 된다면은 본캐를 좀 고민해봐야 될것 같긴 해. 근데 본캐가 일단적으로는 지금 페파잖아요. 방송 측면에서는 페파보다 비숍이 더 나을 것 같긴 해. 비숍이. 뭔 소리야? 본캐 페파야, 페파. 한동안 좀 고민해보려고.
뭔 소리예요? 뭔 아니거든요? 페퍼가 본캐거든요?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고민인 게 비숍을 진짜 본캐로 키우면 비숍 같은 경우는 템을 아이스 그냥 사오려고요. 템을 사오는 게 나은 것 같아. 우리 길드 미아일 랭커도 좀 많으셔가지고. 원래 보통 미아일 이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길드 유독 많더라고. 또 본캐 미아일 받고 싶은 분들도 있고. 네? 아니야!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. 보약으로 들어오신 분도 신기해. 그분도 미아일은 신기해요. 근데 그분도 열심히 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. 알게 모르게 열심히 세지고 있어. 뭔 소리야. 나 솔직히 뱀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, 뱀에. 우리 길드 뱀에가 없어. 아니, 오늘 220 찍을 수 있니? 근데 귀찮지, 카루타도. 근데 저도 솔직히 카루타도 귀찮아요. 나도 솔직히 카루타도 귀찮아. 내가 야간일 다녀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. 내가 진짜 야간일 다녀보니까 카루타 돌리기도 힘든데 카루타 돌리면서 졸면서 카루타 잡고 있어. 난 아직도 그게 어둠의 전설이라고 있었는데 나 어둠의 전설에서 맨날 뱀만 얻어오래. 뱀 얻어먹는 것에 맨날 실패했어. 근데 나도 옛날에는 막 이것저것 게임 막 열심히 했었거든요. 아 짜잘짜잘하게 많이 했지. 그리고 아이온. 아이온은 맨날 날다가만 끝났어. 하늘 나는 게 너무 신기해서 날다가 끝났더라. 나도 은근 여러 가지 게임 많이 봤는데 근데 메이플만큼 이렇게 오래 한 게임 없는 것 같아. 아 근데 메이플 얘기 들어보면 막 뭐라는지 알아? 내가 메이플 처음 했을 때 메이플 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메이플 한다면은 아니 왜 초딩 게임 왜 해요?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? 근데 내가 해보니까 재밌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걸 내 지인분들한테 지인분 똑같은 소리 했어. 아니 메이플 스토리 왜 하냐고 그랬대. 야! 메이플 스토리 템 가격 얼만데? 야 무기 안에 130만 원이래 했더니 이게 뭔 게임이니? 무기가 130만 원짜리야. 그냥 뭔 게임인데 130만 원짜리냐고. 리니지는 알잖아요. 리니지는 솔직히 메이플 안한 사람도 알걸? 맨날 TV에 나와가지고 집행검 때문에 무슨 사건이 났다 무슨 사건이 났다. 리니지 진짜 유명한 게 게임 모르는 사람도 리니지는 알더라고. 아무래도 폰게임 있어서 그런가? 아, 나 그때 진짜 초급사태 때 정말 힘들었지. 아, 또썰 꺼내야 되나? 근데 진짜 지금 원키 분 디렉터님 이제 잘하고 계신 것 같아. 나 지금 원키 그분 디렉터 완전 토시토시 해가지고 너무 귀여우셔. 완전 귀여우셔. 오랫동안 해줬으면 좋겠다. 이게 메이플 진짜 어려운 게임 같아. 아무리 생각해도. 오늘 220을 찍을 수 있나? 200, 내 목표가 오늘 225인데. 220은 못 찍겠다. 일단 보상을 받고요. 길돌 해봅시다. 얌얌. 스킵한다. 오! 여러분, 제가 지금 700개 깠는데, 이게 역으로 안 나와요. 700개를 거의 갔는데, 다시 50개 까봅니다. 나오려나? 이거 왠지 나 지금 억까당하고 있어요, 여러분들? 아니, 그 700개, 800개 깠는데 이게 안 나온다고? 와. 자. 얌얌은 과연 어디서 사냥하면 좋을지 고민 중이에요. 솔직히, 어디 사냥은 거의 다 똑같은 것 같긴 한데. 자, 열심히 가봅시다. 나 지금 결정했어. 코디엠 50개만 더 까봅시다. 아 이게 문제야. 아 코젠가 50개 다 사야 될것 같아. 이거 50개 깠는데 또안 나와. 아또안 나오려나? 지금 800개째 드디어 나왔어. 조각을 나왔는데. 와. 코젤 미쳐.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리고 제 방송과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여러분 감사해요.